전국의 천태 학생 불자 300여 명이 총본산 구인사에 모여 부처님법을 공부하며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구인사에서 교무부장 경혜스님과 전국 천태사찰 학생들, 지도교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제69회 천태학생의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무부장 경혜스님은 4차 혁명이 도래하면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며 함께 공감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정훈 천태학생의 연합회장은 이번 행사의 부제인 만다라는 만나면 다들 즐거워라는 뜻도 있다며 친구들과 즐거운 인연을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리수입 소원종이에 새해 서원을 적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조별로 모여 생눈으로 눈꽃 만다를 만들며 함께 명상도 했습니다.